석간지 달고는 발로 능숙하게 발로 더 받아내고 현란한 발놀림과 다양한 연기를 선보이는 아저씨. 발이 안 보이네, 발이 안 보여. 아니 도대체 이 부분 전체가 뭐예요? 영원히 하시겠는데요? 아 이게 프리스타일 축구라고요. 아트 사커 프리스타일이요. 이 아트 뭐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프리스타일 축구. 작은 축구공으로 다양한 묘기를 구사하여 축구의 예술을 불어넣는 스포츠라는 거. 다리로 뻥 차올려서는. 와. 오야. 어떻게 받아요? 머리부터 발까지 온 몸으로 받아내는 아트 사크기 늦가기 꿈나무 오랜 나이 쉰 우창희 씨. 그런데 그냥 오르내리기도 힘든 이 산에서 공을 차는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 산에서 하면 공기도 맑고 그리고 이게 산에 장애물이 많으니까 기술을 습득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죠. 공과 한 몸이 되어 산소 곳곳을 누비며 훈련을 하는 것이 아저씨만의 비법. 이렇게 산을 주름 잡다 보니 이미 이 산의 명물이 되어 있다는데.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힘든데 공을 다루잖아, 컨트롤하잖아. 저 나이에 참 대단하신 거죠. 에헤이,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셨는지 한때 운동 좀 했다는 등산객 도전. 컨트롤 안 되네요. 아 접근은 좀 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차고 이렇게 등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그건 어렵죠. 못하죠. 운동장에서 하기도 하고 폴 트래핑 하기 힘든데 이거 트래핑 하면서 언덕길을 올라 내리려 가는 거는 이렇게 산에서 공을 다루며 거닐다 보면은 어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 이거 계단인데? 계단이잖아요. 아 괜찮아요. 왜? 와 10점 만점에 10점. 이번에도 억소리 날 뭔가를 보여주신다는데 이? 아니 이건 페트병? 발에 있던 공이 순식간에 페트병 위로? 아 이게 끝이 아니다. 축구공에 올라간 페트병을 이마로 가져가시고는 이 섰다 섰어! 페트병이 이마에 섰다. 아니지 서커스 아니에요 서커스. 재밌네요. 페트병을 이용한 프리스타일 기술이거든요. 제가 평소에 꾸준히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속을 주름잡는 아저씨와 축구공 참고 튀기고 넘기고 즐기고 쉴 틈이 없습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맹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오늘의 주인공. 역시 축구 매니아답게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오늘은 축구 어디서 했던가? 오늘 운동장도 가고 강변산도 가고. 축구 이야기로 인사를 대신하는 아저씨의 가족들. 아저씨의 축구 무한 사랑은 집에서도 계속됩니다. 한쪽 벽면에는 아저씨의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젊은이들 사이에 밝게 웃고 있는 아저씨. 예, 우리 주인공만 보인다니. 하늘에 딱 뛰네요. 지금 내 친구들은 다 10대, 뭐 20대 초반인데 저만 이제 50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아들뻘 정도 되는 나이죠. 근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저도 뭐 젊어지는 것 같고, 예, 참 좋아요. 조금 힘들어. 아저씨야 물론 좋지만 축구에 남편을 빼앗겨 버린 아내의 입장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나갔으면 사촌 동생 돌이었는데요. 축구하느라고 다른 사람 다 했는데 제일 나중에 도착했어요. 창피해서 혼났어요. 그러면 남편으로 점수를 주신다면요? 망설이시네요. 아예 없나요 점수가? 30점. 30점 더 후하게 준 건데 저는 0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후하게 준 것 같네요. 30점. 만족하시네요. 이름도 생소한 프리스타일 축구의 인연 어떻게 시작되신 거예요? 아 어릴 때부터 축구공만 보면은 그냥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동네 형들이나 친구들하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뭐 축구할 정도로 그만큼 축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환경이 축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가지고 축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가슴에 응어리로 그게 남아 있었던 거죠. 축구에 대한 아쉬움에 갈증을 느끼고 있던 그 시절. 46이란 늦은 나이에 운명처럼 만나게 된 한 영상이 있었다는데